소개해드릴 분은 뭐 전설들의 만남이 아닐까. 조금 뭔가 반칙. 아, 근데 아닐까? 너무 이렇게. 너무 센 너무 팀이 센 아닌가. 팀입니다. 박상민, 어? 김정민 씨 나오셨습니다. 네. 아니, 저는 전 순간적으로 반칙에서 반짝에서 심장이 콱 터지는 줄 알았어요. 아, 반전설. 반전설 때문에 내가 반짝만 들으면 얘들 얘기를. 박상민 씨는 단독으로 그때 전설로 하셨죠. 저는 저 거하게 인정받으면서. 남자의 노래 박상민입니다.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친해지신 거예요? 일단은 91년도에 상민 형하고 저하고 박준하 씨 콘서트에 둘 다 게스트로 갔다가 형이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쫓아다녔죠. 아, 진짜 뭐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두 분 다 거친 그 보컬이시고 허스키 보이스.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말도 깨끗하진 않아요. 요 조화가 예전에 제 앨범에 무기여자일 거라는 노래 그 세 명이 부른 거예요. 김정민 씨, 저하고 녹색기자 권성우 씨. 근데 사람들은 박상민 혼자 부른 줄 알고 있어요. 목소리가 세 명 목소리거든요. 세 분이 세 명 부른 건데. 아, 그럴 수 있겠네. 근데 오늘도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는데 한 명이 부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. 오늘 우리 둘은 완전히 처음부터 찌개입니다. 찌개 아니에요? 찌개? 찌개 끓이는 걸로 그냥. 그냥. 감미로운 경우. 그렇죠, 이렇게 하는 거죠. 감미로운 걸 오늘 완전 배제. 이 가족 같은 화음, 어떤 강력한 화음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